이제 지금 식초를 찾으니까 아까 그게 식초네. 아까 그게 식초였습니다.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참기름. 자, 맛술이 아니라 식초였습니다, 여러분. 네. 네, 참기름.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네. 아, 선생님, 저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는 뭐. 맛술하고 색깔이 비슷해요, 식초. 예. 네. 자, 이렇게. 그거 이제 터졌다야 아. 조금. 자를까요? 데치기 전에 예. 했지만 또 조금 한 문서 막. 한번, 애들 좀, 그렇죠. 이길 수 있으니까. 예. 먹기 좋게. 예.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예. 자, 요거 넣고. 예, 해초류를 많이 예.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때 장갑 끼고. 겨울에 좀 건조하고 막 이럴 때. 예. 이게 얼마나 이게. 무 넣고. 무 넣고. 쪽파 넣고. 예. 미네랄도 많고. 예. 영양 성분이 많습니다. 무도 넣고, 예, 넣고, 쪽파 넣고, 예, 네, 예, 자 이렇게 주무리면 돼. 아, 네. 아주 옛날에 우리 안 먹었다면서요, 톳을? 톳이, 아이고 옛날에는 왜 안 먹었어? 옛날에는 저 쌀 기어가지고 이 우리 저 톱밥 이거 톳 넣고 밥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그래 양념장에다 비벼 먹고. 왜냐면 쌀이 귀하니까 쌀 넓히려고. 옛날에는 간식도 없고 밥도 많이 먹었잖아요. 예, 예. 귀해가지고 쌀밥 먹는 집 힘들었어요, 우리 그쪽에는. 지금 뭐, 너무 많으니까. 예, 쌀밥 먹고 보리밥 예. 먹으려고 그러지요. 시대가 예. 돌고 돌아가지고. 예, 이러면 이제 완성. 자, 이렇게 해서 톱무침 완성됐습니다. 아주 윤기나고요. 아주 바다의 내음이 싹 올라옵니다. 자. 톱무침 완성됐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박주! 자, 저희가 한, 요거 넣어놓고선 한 8분이면 된다고 했으니? 그렇죠. 8분이면 익어요. 이야, 다가짐이. 네. 자. 와, 샐러드 같은 거 할 적에 딱 8분만 되면 그건지 내 뭐 뒤집기가 딱 좋아요. 여러분, 가시니? 예. 아, 그렇죠. 바글바글 잘 끓죠. 바글바글 잘 끓죠. 근데 뭐 이건 다른 건 다 익었잖아요. 쌀도 다 익었죠, 이거. 이 밥도 입어있어. 안 퍼지고 얼마나 맛있어. 퍽 퍼진 거. 근데 딱 또 뭐 이거 뭐 익었네요. 안심도, 안심도 있고요. 네. 네. 조금 올리시면 되겠네. 네, 그죠? 올리시게. 네. 네. 아, 아주 진짜 네. 격조 높은 닭죽이에요. 네. 닭죽인데 이렇게 두 시간을 이거는 이제 닭죽인데 국물도 많이 먹지만은 이 네. 죽을 좀 많이 먹어 끼니로 때우는 거니까 그렇죠. 예, 죽도 좀 많이 드시고 이제 이때 이제 소금. 소금 예, 마지막 소금도 안 넣어. 아까 저께 이제 닭물 해지기 소금도 조금 넣었어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넣어야 되겠죠. 간이 맞아야 맛있어요. 그렇죠. 보름지. 이제 이래 가지고 내면은. 각자가 앉아 딱 식탁에 갖다 놓고 각자 먹을 만큼 내면 소금이 작으면 자기 그렇게 또 소금 딱 떠내면 은 네. 넣으면 되니까 네. 조금 올리면 이게 텁텁해가지고 자자 도마로 옮길 준비 다 됐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네. 네. 조심해서 응. 조심해서 아이고 얘가 지금도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또 끓이면 그래서 좋지.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자 이거 보십시오. 네. 아주 멋들어진 든든한 요리 겨울 음식 닭죽 그리고 톱무침까지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닭죽과 톱무침을 복습해볼까요? 닭죽은 우선 깨끗이 손질해 핏물을 뺀 닭을 준비합니다. 냄비에 물, 양파, 사과, 배추, 마늘, 생강, 수산뿌리, 대파, 파뿌리, 디포리, 멸치, 청주, 소금, 통후추, 다시마를 넣고 한 소끔 끓여 준비해주세요. 여기에 찹쌀을 넣은 삼배주머니와 닭, 감자를 넣고 뚜껑을 연 상태로 익혀줍니다. 이때 감자는 20분, 닭은 30분, 찹쌀 넣은 삼배주머니는 1시간 정도 익힌 후에 건져내주세요. 닭은 살만 따로 발라내 잘게 찢고 뼈는 국물에 다시 넣어 1시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뚝배기에 닭 안심 수산마리와 익힌 감자, 찢어놓은 닭살, 찹쌀을 넣고 국물을 부어 뚜껑을 닫고 8분 정도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하면 닭죽 완성! 톳무침은 우선 끓는 물에 소금과 톳을 넣고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줍니다. 볼에 간장, 멸치액젓, 식초, 다진 마늘, 깨소금, 통깨, 설탕, 참기름을 넣고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적당한 길이로 썬 톳과 준비한 무, 쪽파를 넣고 버무려 그릇에 담으면 톳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닭죽과 톳무침으로 입맛 돋는 식탁을 만들어보세요. 자, 보기만 해도 아주 속이 든든해진다는 말. 그건 거짓말입니다. 먹어야지 든든하시죠, 선생님. 그죠? 아주 정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우리 김막업 선생님표. 업그레이드 닭죽. 그리고 톳나물, 톳무침. 톳무침. 저희가 완성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의. 국물이. 네, 국물 제대로 우러난. 네, 닭죽부터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하나도 안 날 건데. 이거는 벽이 달라요. 예. 아, 진짜 기분 맛이 나네요. 아니, 그 채소 국물에다가 그 닭을 그 뼈까지 해가지고 두 시간을, 이야, 우리니까 이런 맛이 나네요. 세상에. 삼계탕하고 백숙하고 되지도 못해요, 선생님. 이야, 제가 먹어본 이, 예? 무슨 삼계탕이나 백숙 중에 최고인데요. 그렇죠. 국물이 너무 진합니다. 맛있습니다. 먹기도 좋고. 채소 국물이라 뭐 간도 많이 안 했는데도 아주 국물이 아주 감칠나면서 너무 깊은 맛이 납니다. 이번에는 콩나물, 아, 또 톳무침. 입안이 청량감이 들어요. 씹는 맛도 너무 재밌어요. 네. 내가 오독오독 해가지고 노독오독이다. 무는 아주 아삭아삭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깨도 들어. 왜 이렇게 고소해요? 참기름이. 네, 깨를 빻아야지. 아, 그래서 나무 같은 거는 깨를 빻아야 돼. 깨소금으로. 네. 아, 깨소금으로. 예. 아주 고소함과 아주 바다의 아주 청량함이 함께하는 아주 오늘 두 가지 요리 다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선생님. 네, 일주일 동안 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는 겨울 식단 만들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예, 이번에는 그래도 다시마물을 많이 썼지요. 다시마라고 공룡해 갖고 소스를. 근데 요즘 다시마가 그 전복이 최고 영양가 있고 최고급 요리로 들어가잖아요. 전복이 다시마 먹고 자라잖아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마들 많이 드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바다에서 나는 화해 해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복 비싼 거 사드시지 마시고 예. 해초들 많이 드세요. 예. 여러분 뭐 다시마 쌈도 싸 먹고. 뭐. 그렇습니다. 쌈도 싸 먹고 맛있어요. 자, 선생님 덕분에 일주일이 아주 그냥 쫀쫀한 아주 든든한 그런 요리들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는 새로운 정보로 만나뵙고요.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다음 주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요리 기능장 요리 연구가 이순옥 선생님의 매일 밥상 손쉽게 차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